아, 그리고 하나. 제가 가이드 한다고 하면 이런 질문 되게 많아요. 가이드 하다 보면은 막 사람들이 번호 막 많이 따가냐 물어보냐. 아니요, 저는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어, 진호. 정답이다. 정답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홀라. 올라 올라. 진호 완전 예뻐졌는데? 오늘 화장했어요? 네, 저 조금 이따 데이트 나가거든요. 오, 잘생겼어요? 아, 그럼요. 회사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와, 바르셀로나 남자들 그렇게 아유, 스페인 남자들 잘생겼죠? 잘생겼다. 오, 잘 지냈어요? 네, 아, 이 거지 같은 시기에 그나마 행복하게 잘 버티고 있어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유, 제가 네. 이제 오늘 연락드린 이유는 다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이제 다시 여행을 자유롭게 갈수 있는 날들이 온다면 진호는 어디로 다시 여행 가고 싶어요? 저는 그라나다를 좀 너무 가고 싶어요. 제첫 번째로는 제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도시여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처음으로 스페인에 정착하게 된 도시 그라나다여서 저는 그라나다에 다시 가고 싶어요. 뭐라 해야 되나? 약간 심적으로 스페인의 내 고향 같다고 해야 되나? 네, 제가 처음으로 정착했던 곳이라서. 처음에는 이제 스페인 여행을 하고 있었죠. 여행을 하다가 보면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아, 이 도시 나한테 나랑 되게 잘 맞고 네. 되게 좋다. 다시 가고 싶다. 여기 살면 살만하겠다 싶은 그런 데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그러고 좋은 여행 도시들이 끝나고 있어요. 예. 네. 내가 너무 좋아서 가겠다. 1년을 가겠다 해서 거기 간 거죠.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왜냐면 여행하면서 너무 좋아서 제 스타일이어서. 그 아랍 문명하고 스페인 문명하고 교묘하게 섞여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거기로 가기로 결정을 했었죠. 이슬람 왕국, 마지막으로 스페인에 있었던 이슬람 왕국이 그라나다였어요. 그래서 그 술탄, 그 이슬람 왕이 살았던 게 알함브라 궁전이었고, 스페인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카톨릭으로 통일을 하면서 이제 그 이슬람 왕국이 물러났던 그 마지막 지역이 그라나다였어요. 그래서 거기가 아직까지도 그 이슬람 문명이 많이 섞여 있고, 그게 남아있고, 사람들이 그거를 보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바르셀로나랑은 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이국적이라고 해야 되나? 스페인 얘기죠, 좀? 네. 이슬람 문명이 많이 섞여 있어서. 그래서 되게 예뻐요. 예, 있었는데 예전에 그라나다 살다가 바르셀로나로 오셨잖아요. 그 이유가 궁금해요. 그리고 그 아, 그 사이에 이유. 어떻게 처음 시작하게 되셨는지. 제가 어학을 바로 그라나다를 갔잖아요. 근데 저 제가 가면서 생각 목표가 됐어요. 어학이 목표가 아니라 나한테 언어 습득이 목표가 아니라 언어는 어디까지나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수단의 퀄리티를 높이러 가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냥 어학만 무사히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나는 뭔가 실패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약간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학을 하면서 여기서 뭔가를 찾고 뭔가 됐든 뭐를 하고 돌아가야겠다 내가 생각을 했고 막 일자리를 열심히 찾았죠. 내가 스페인에서 뭔가 할수 있는 내가 스페인어로 할수 있는 거 찾다가 이제 여행사 가이드를 찾는다라고 해서 바르셀로나로 제가 바로 인사 왔죠. 가이드라는 직업을 이제 처음 하셨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뭔가 나랑 잘 맞는다, 약간 이런 기분이었어요. 그쵸. 엄청 잘 맞았어요, 저는. 사실 남들 앞에서 발표하거나 이런 거는 되게 안 맞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대학생 때도 졸려가지고 이런 거 하면은 발표도 항상 나 못한다고 하다가 토할지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이제 가이드라는 어떻게 보면은 맨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 아는 바르셀로나에 대한 거를.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심장이 여기 입 밖으로 나올 정도로 많이 떨렸거든요. 근데 그거 빼고는 너무 잘 맞았어요. 맨날 밖에 있고 사람들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지역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만나시는 이제 오시는 여행객분들이 아, 가이드님 되게 지금 만족도 높아 보인다고. 그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도 이 일을 하면서 솔직히
실내에서 앉아서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날씨가 굳어도 다 나가고 기어지면서 불편하면서도 하는데 그래도 저는 좋았어요. 하이드라는 직업이. 그러면 막 다른 사람들에게 이 직업을 추천해 줄 것 같아요? 모든 사람한테는 당연히 추천을 못 드려요. 왜냐면 이거는 정말 맞는 사람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한다면 기본적으로는 할 수가 있죠. 근데 덤으로 외국 생활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거 적응 못하면 이 일은 기본적으로 못하죠. 그러면 이 진호님이 느끼는 약간 이 직업의 장점이 있을까요? 가이드 장점. 장점. 가이드란 직업의 장점. 일단 현지에 산다는 거. 내가 이 나라에,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나라에 살면서, 왜냐면 이제 인솔자랑 현지 가이드랑 다르잖아. 인솔자는 한국에 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여기 살면서 하는 투어라는 거. 가이드의 두 번째 장점. 저는 이게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여행객들이 일단 가이드 투어를 신청하는 목적 자체가 행복한 하루를 만들기 위한, 되게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다 해피해요. 해피하고 막 즐기러운 사람이 보여서 해피하고 저도 같이 해피하고, 그리고 마무리가 되게 즐겁고 멋있는 하루를 만들어다 같이 함께 했다라는 그 마무리여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항상 하고 나면은. 물론 안 좋은 일도 있죠. 왜 맨날 행복한 건 아니죠. 물론 항상 아름다운 순간은 없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되게 즐거운 여행을 나도 같이 함께 꼭 기억의 일부가 됐다라는 게 그게 직업 만족도가 저는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단점. 단점. 이 가이드라는 직업의 단점. 첫 번째 단점. 코시국 때문에 굉장히 여실히 단점을 느끼고 있잖아요. 네, 단점 첫 번째. 코로나라는 이 국제적인 위기에 한없이 약하다. 그리고 또 단점을 조금 더 말하자면 일단 서비스직이라는 거. 그쵸. 내가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손님들 앞에서는 웃고 행복해야 하는 그런 단점? 아, 그리고 하나. 제가 가이드 한다고 하면 이런 질문 되게 많아요. 가이드 하다 보면은 막 사람들이 번호 막 많이 따가냐, 물어보냐. 아니요, 저는 없어요. 아니,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아, 진호가 약간 철벽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철벽이고 뭐고 아니고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열심히 했을 뿐. 그냥 다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가요. 그래서 아, 네, 수고하셨어요. 즐거운 여행 하세요 하고 저도 가고, 행하세요 하고 저도 가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 가이드를 한번 다시 해봤잖아요. 네, 만약에 네.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똑같이 가이드란 직업을 선택할 거예요? 선택할 거예요? 네, 그죠. 왜요? 재밌잖아요, 가이드란 직업. 그리고 저는 제 적성에 맞았어요. 적성에 맞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하고 싶어요. 이거 너무 막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초중고 대학교를 다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교도 공대 나오고 다 하고 나서 이제 자소서를 쓸 때 현타 한 번 시기 왔었거든요. 진짜 정말 세게 왔었어요. 내가 정말 이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가? 내가 좋아서 했던 공부인가? 아니면 남들 사회생활에 그냥 가는 거에 따라서 나도 남들과 똑같이 걸어가는 건가? 이 생각이 한번 세게 왔었어요. 정말 세게. 그래서 그때 그 방황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아, 이건 내 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번 현타가 온 게,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내가 원하는 게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이제 와서 20살 중반에 와서 그걸 생각하니까 되게 웃긴 거죠. 남들은 다 취업해서 다 이제 신입사원으로서 살고 있는데, 나는 이제 와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건 어렸을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뒤처진 느낌도 들고. 너무 뒤처진 느낌이고 되게 두려운 거야. 남들하고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다른 길에 접어들었다는 게. 일단 이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두려웠었는데 결국에는 그냥 그걸 다 뒤로 하고 저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서 지금 이제 걷고 있는 거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무시하지 않고 듣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 명언 나왔다. 네, 그거를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죠. 내가 나는 이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실이 안 되니까 무시를 하는데 또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이고 그거를 듣고 뭐 돈을 막 엄청 버는 그런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소소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하는 거죠. 마지막 이제 그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간 직업도 잘 못 구하고 취업도 잘 안 되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약간 암울한 시기인데 약간 그런 분들께 약간 가이드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제 님이 약간 뭔가 해주고 싶은 말들이나 그런 게 있어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쭉 이어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자신 안 믿으면 누가 자신을 믿어주겠어요. 그렇죠? 나도 날 안 믿는데 남들한테 날 믿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시던 일 쭉 꾸준히 힘들지만 버텨서 하는 하시라고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 또 과거에 저처럼 약간 삶의 선택의 길에 놓인 분들 내가 지금 하는 게 옳은 걸까?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시작하고 싶은데 너무 늦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테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인생은 정말 깁니다. 저도 제가 선택을 할 때 되게 늦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늦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인생 백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아직 우리는 반절도 안 살았습니다. 선택에 자신의 선택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거기 이로 나가시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엄청나게 힘든 일이 있겠지만 그것도 자신이 다 감수해야 된다. 항상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니까 그것도 감수하고 자신이 원하는 일 하시면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좋은 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좀 코로나 그 감히 이런 말을 파이팅해요. 네, 파이팅. 오늘 감사합니다. 아, 네. 수고하셨어요. 우리 언제 만나요?